네,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 예. 어떤 거냐면, 주거 환경. 아, 중요하지요. 네, 풍수지리. 아, 좀 그럼요. 이런 쪽으로 해갖고, 좀 네. 안 좋은 데 산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예. 좀 알려주세요. 아, 맞아요. 지금은 산을 다 깨부셔서 대한민국 산도 다 구멍 뚫고 네. 이제 이래서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과도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산의 기운, 아파트를 정말 처음에 까서 보면 우리가 다 흙을 뒤집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래서 이제 주거 환경 풍수를 많이 지금은 따지진 않지만 예법에는 참 많이 잘 따졌어요. 날 보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풍수적으로 볼 때는 이상적인 아파트는 네.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아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수는 보통 7에서 7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평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좀 힘이 들어지겠지요. 왜냐면 내 식구가 예를 들어 산다 그러면 7평씩만 따져도 이제 한 24평에서 한 30평 정도가 넉넉히 잡아서 되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4명 살더라도 보통 40몇 평 살라고 그 후에 살라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집은 그야말로 음에 향하고 사람은 양인데 네. 예, 사람 명수보다 집이 너무 크면 그집 기운에 눌린다고 우리가 어른들이 말씀하듯이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그 주거 환경 풍수 내가 안방에 뭐 놓는다 건너방에 뭐 놓는다 이렇게 하듯이 그 주거 환경하고 풍수가 맞아서 내가 이사 들어가면 정말 복이 되고 건강하고 좋은 거고 정말 거기가 맞지 않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집 터에 들어가서 아프다는 둥뭐 어쩌다는 둥 이렇게 우리가 말이 나오듯이 주거 환경하고 풍수는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 사회가 가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이제 배려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배려라는 게 없고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죽어야 사는 이렇게 힘든 세상이 지금 과도하게 오다 보니까 정말 사건 사고가 많듯이 우리가 모든 게 살아갈 때 주거 환경 우리가 옛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우리 같은 주거 환경이 이세서 다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건강하고 집안의 자손들이 부정보다 긍정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족의 수에 맞게끔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그 평을요?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주 왜냐면, 나도 4명 사는데, 예. 한 60평, 70평 산다고 해요. 예. 그러면 그 60, 70평을 불을 전체적으로 다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이 조금 어둡게 되는 일이 생기고, 혼자 사는데 30평은 산다. 혼자 사는데 30평은 불다 키면 그거 뭐합니까? 전기세도 실은 많이 나갈 뿐더러, 모든 게 과도하게 되지만, 내가 이제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그 옛날 법에 산수를 쓸때 보통 서너 평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넘어가면 이제 옛날 어른들처럼 기운에 눌린다는 말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집이 좀 커서 저도 아, 그래요? 그러면 다 집에 들어가서 불 키세요. 아니 항상 예. 그 날씨가 좀 좋으면 다문 저기 열어놓고, 전체 다 열어요 항상. 그렇죠. 불 켜고 네. 일단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양기를 많이 받게. 남양입니다. 예,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북서향이나 이런 데는, 더워 죽겠습니다 요새. 예, 아무래도. 그러면 에어컨 돌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